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오늘은 저도 플라이니트, 나이키 플라이니트 축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사람은 나이키 플라이니트의 소재, 그리고 축구화에 관한 기억을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축구화의 한계라고 기억하고 있는 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플라이니트가 축구화에 쓰인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키 축구화 성공의 상징으로서 플라이니트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로 되돌아가자면 2014년 제가 나이키 강남점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고요.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해였죠, 브라질에서. 이제 월드컵 때마다 모든 스포츠사들은 새로운 제품들을 발매하고 월드컵 무대에서 자기가 스폰서하는 팀 그리고 선수들에게 그 제품들을 착용을 시켜서 홍보하는 가장 핫한 이슈의 장이죠. 최근에 들어서는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이제 리그에서 그러한 장으로도 활용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월드컵이라는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그 대회에 대해 그 이목이 집중되는 것들, 인기 그렇게 해왔었죠. 근데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월드컵이 개막 되고 축구 선수들이 신고 나온 신발 중에서 그러니까 몸통 화면에 잡혔을 때 나이키의 플라이니트로 만든 축구화들밖에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TM4는 뭐 제외하고죠. 그때부터 플라이니트란 소재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고 선수들이 입히면서 그 나이키 축구화의 대대적인 그 시장에서 1등의 점유율이 정말 확고해지고 완벽해지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이 플라이니트 소재를 축구화에 가져와 사용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축구화에 대비시키고 판매시킨 이 순간부터가 나이키 축구화의 성공의 상징이 플라이니트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 플라이니트 소재가 축구화에서 최고의 그리고 최적의 소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서 이제 현 시대에 축구화를 소비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생각하고 있는 게 축구화가 단순히 나한테 최적화되고 가장 좋은 장비가 잘 맞아서 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거든요. 내가 축구를 신고 나갔을 때이 제품이 멋져 보이는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이 신발을 신고 있는가? 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저는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이 제품이 슈퍼플라이의 고가의 제품인 경우에는 이 정도의 제품을 이 돈을 주고 소비할 수 있는 과시하고 있다거나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구화가, 그러니까 제품이라는 게더 넓게는 명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소비되는 그 제품에 대한 그 소비 패턴이, 그리고 소비자를 구매하는 심리가 단순히 내가 이 제품이 필요해서 구매하는 것이냐에, 그거에 국한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이제 확실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끼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명품의 대란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제품을 소비하는 그런 패턴을 봤을 때 지금은 단순히 그 소비라는 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소비자가 그리고 공급자가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소비해야 되는 제품, 그러니까 만약에 플라이니트 축구화라고 그러면 단지 이게 축구화로서가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하나의 아이템으로서의 그런 구실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열광했던 이유는 뭐냐면 화면에 이 나이키 축구화밖에 안 잡힌다고 했었는데 정말 예뻤어요. 색감, 디자인에 대한 것들, 그리고 혁신적이라는 그 타이틀, 플라이니트를 축구화의 소재로 썼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고 의심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모든 게 잡히고 모든 축구화의 그 신에서의 그 보통 소비자들이 모든 걸 이걸 한번 신어보고 싶어 했죠. 저조차도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신었을 때 어느 정도 신을 수 있고 편하거든요. 그리고 나이키가 이 플라이니트를 만들 때 제가 지금 러닝화, 에어줌 이제 올 에어줌이라고 해서
나이키에서 에어줌을 보통은 이 전까지는 러닝화에다가 전창을 쓰진 않았어요. 근데 나이키 러닝화에다가 플라인트 소재에다가 올 에어줌 전창을 썼는데 이 신발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 신고 러닝을 하면 발이 통통 튀기고 발을 잡아주지 못해서 러닝을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러닝화로서는 꽝인데 신발이 너무 이쁘고 일상화로 신으면 좋겠다 싶어서 산 이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말했듯이 플라인트의 시작은 기본이 러닝화였고 발을 편하게 해주는 용도, 그리고 발의 열기를 빼주는 용도, 그리고 니트의 특성인 니트는 소재가 아닌 말 그대로 이 실을 짜여서 만든 이런 구조 형태에 느슨한 몸을 감싸주고 어느 정도의 체온을 보온하고 통기성을 주면서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체형이 어느 정도의 그런 거를 감안해서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소재였는데 그 소재를 이 러닝화에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죠. 러닝화에는 이 소재를 쓰기에는 충분히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 발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의 텐션을 줘서 이 니트 구조가 발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발에서 빠져나온 열기들이 이런 구멍 곳곳에 디자인되어 있는 메쉬홀, 이런 니트로 만든 메쉬홀을 통해서 열기가 빠져나와서 더더욱 유용할 거고. 근데, 물론 니트도 이제 그러니까 운동을 강하게 하거나 고기능성이 필요할 때는 이 부분에 텐션을 주고 타이트하게 만들고 여기에 이제 스판덱스 소재를 써서 몸의 체형을 좀더잘 감싸고 홀드할 수 있는 형태로 쓰긴 하죠. 근데 축구화로 이 플라이트 소재가 넘어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첫 번째가 그겁니다. 내구성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구조적으로 이 제품을 이렇게 니트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짜여져 있고 코팅이 안된 단순히 이제 화학 섬유로 만든 이 니트 소재에 대해서는 마찰이나 강하게 할 시에 사용을 할때 충격에 대해서 이 외피, 가피가 충격에 공화 부딪힐 때 아니면 상대방 스터드에 닿을 때그 내구성이 버티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 나왔던 플라이니스 초판 버전들의 제품들에도 발목 부분이 상대방 축구화의 날카로운 부분에 스터드에 걸리면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나이키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나이키가, 진정한 그 뭐냐, 자본주의의, 미국이 자본주의 시장이죠. 그 시장의 상징인 그 기업이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제품을 파는 거. 팔릴 만한 제품을.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플라이 니트라는 새로운 아예 혁신적인 그 아이콘과 함께 축구 시장에서 사실은 뭐 아디다스가 프라임 니트라는 그러니까 니트 소재를 먼저 개발하긴 했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디다스 사에서는 이 니트 소재 자체를 축구화에 쓰기에는 기능적으로 무리가 있다.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좀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시를 나이키보다 안 하고 더 기다렸던 게 아닐까. 왜 그런 기조를 더 느끼냐면 이번에 나온 그러니까 프레데터 엣지 아디다스의 그런 소재 가피의 견고함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나 아니면 그 전에 프릭이나 여러 가지 인조 소재 그러니까 뭐 프라임 니트로 만든 소재를 이렇게 딱딱하게 만드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그 니트 소재에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알고 있지만 그 장점이 축구화에 그리고 축구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내구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견고하게 제품을 만들고 그 부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이키는 그런 걸 개의치 않아요. 신을 수 있으면 된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걸 팔수 있으면 된다. 거기에도 하나를 말하자면 이 제품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판매가 될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좀 생각하고 판매하고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다른 나이키 제품을 봐도 충분히 알수 있어요. 이렇게 플라이니트 소재에 나이키가 잘 아껴온 기술인 계속 우려먹고 있죠. 줌웨어를 또 붙여서 이렇게 러닝화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도 잘 아시 에어 조던 시리즈 레트로로 해서 옛날 제품을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매해가 되면 에어맥스 데이라고 해서 에어맥스를 엄청 만들어서 에어맥스 1, 90, 뭐 에어맥스 뭐93, 98, 95 이런 걸 엄청나게 만들어내죠. 여러 소재에 맞춰서. 그런 걸 보면 제가 느꼈던 나이키는 팔릴 만한 물건이면 팔면서 아 그러니까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브랜드의 인지도를 올리고 그리고 기업의 그 수익을 올려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을 판매해서 나이키는 기업의 가치를 계속 올리는 거죠. 그리고 계속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는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재구축하고요. 그런 장점에서 봤을 때 축구화 신에서 가장 먼저 혁신적인 이런 시도를 했던 나이키의 플라이니트 소재에 대한 거에 대한 저의 기억은 축구화 시장에서 단연 독보적인 1위의 자리를 가져오게 만든 그 혁신적인 소재의 시도와 그리고 실루엣 그리고 마지막에 디자인적인 요소들의 가장 혁신적인 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화 모델에. 저는 뭐 다른 데서 이야기했지만 축구화의 가장 뭐큰제 개인적인 그 뭐냐 히스토리를 생각하자면 물론 2002년도부터 생각을 했고 봐왔던 거지만 코파 문디알이 축구화의 가장 현대적인 모습과 사실은 축구화에 필요한 모든 요소의 결집체인 그런 디자인과 소재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성이고 그 다음에 가장 현대적인 이슈가 됐었던 축구화의 경량화에 대한 부분은 아디즈로 부분에서 아디다스가 정말 성공적으로 그걸 잘 메이크업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메시라는 선수와 함께 그게 저한테는 그게 너무 센세이션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현재 진행형인 가장 축구화의 씬에서 축구사에서 축구 장비라는 부분 봤을 때는 이 나이키사의 플라이니트라는 소재를 저는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축구화가 나왔을 때 이제 강남점이 이제 새롭게 오픈하는 시기였고 그 강남점 오픈하기 전에 이제 블랙아웃 제품으로 그걸 이제 직원들은 테스트할 수 있게 저기 강남경찰서 그 아래 보면 그 잔디가 정말 안 좋은 운동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머큐리얼 슈퍼플라이랑 그리고 이제 마지스타 오퍼스를 신어봤어요.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발목이 올라온 축구화라니. 그리고 양말처럼 신을 수 있고 이 제품에 대해서 신었고 뛰었을 때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그 주안점을 두긴 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축구를 하고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물론 나한테 맞는 최적의 장비 그리고 그 제품을 찾는 것들의 기준들 여러 가지 제품을 비교할 수 있는 나의 능력들이란 게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리고 서로의 다른 사람들 의견들을 통해서 그 제품을 이제 고르고 나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그런 저의 안목이 다 갖춰졌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무수한 투자가 많은 노력이 필요했죠. 근데 이 축구가 나왔을 때제 인상은 그거예요. 적어도 플라이니트로 만들고 아디다스와 반대로 가피를 니트 합성 섬유로 니트 구조를 짜고 여기 바깥에 필름을 초창기에 마지스타 오브라나 슈퍼플라이나 팬텀 이런 것들은 필름이 정말 얇아요. 그래서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만 신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다 보면 열기에 의해서 필름 자체가 얇기 때문에 그 유연성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었을 때이 니트가 주는 소재의 그 구조 자체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그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그러니까 천연 가죽과 똑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비슷하게 다가가려고 어느 정도 편안함을 주기 위한 그 정도의 기능은 충분히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발목이 올라온 실루엣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때 제가 본격적으로 느꼈던 건 축구화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화의 기능적인 요소 그리고 뭐한 목적성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사는 용도에 따른 적합성에 대한 그런 요소들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내가 축구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면 내 스스로가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걸 이제 신으면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슈퍼플라이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 플라이트 제품들이 이제 필두로 나오고 한 3년간 제가 느꼈던 나이키 축구화들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예뻤어요. 거기다가 이제 호나우도 같은 경우도 챕터 7까지 해서 자기만의 또 히스토리컬한 축구화 라인을 또 만들어서 그렇게 발매까지 하기도 했었고 그런 걸 보면서 단순히 이 축구화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소비가 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장비로서가 아니라 나를 표현하고 내가 소비하면서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는 형태의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되게
다가왔다는 거를 느꼈고, 나이키는 그 무엇보다도 그런 거를 되게 잘 짚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 플라이니트는 제가 느꼈을 때는 적어도 그 나이키가 축구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가장 혁신적인 모델이고, 가장 성공을 지금 가도를 달리면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 아닌가. 물론 최근에 이제 느꼈던 거는 그런 거긴 합니다. 플라이니트의 소재를 쓰면서의 그 변화를 줄수 있는 폭, 소재 자체에 변화를 줄수 있는 폭 자체는 점점 제한되어 있는 것 같고, 점점 한계에 다다른다는 느낌을 받고 있긴 해요. 왜냐면은 마지스타 오포스 같은 경우, 오브라 같은 경우도 제품 그 생산 중단을 했고, 아마 생산 중단했던 이유가 컨셉에 맞게 축구화 자체에 대한 변화를 계속 줄수 없었던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 보면 이제 네이마르 사건이 가장 크죠. 아디다스처럼 이제 팬텀이 회색깔로 팬텀 2가 나왔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아라지스타리 그 플라이니트 소재를 쓰고 위에 가피를 좀 딱딱하게 덮었을 거예요. 아디다스 이제 그 프레데터 엣지처럼. 근데 그거를 네이마르가 안 신었죠. 페이크를 해가지고 디자인하고 컬러만 똑같이 하고 거기서 머큐리얼로 갈아타기 시작했죠. 그런 걸 느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나이키 자체 내에서도 플라이니트 소재의 이상에 대한 시도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변형하고 갖추면서 소비자들한테 만족할 만한 판매나 자기들이 생각할 만한 아이코닉한, 혁신적인 제품을 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다. 그때 이후로의 실패가 계속 이어지고, 사실 3년? 3년, 제 생각에 3년 정도가 이 플라이니트의 거의 피크 하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좀 하향세를 계속 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동의 1위에, 플라이니트 이 소재를 쓰고 있는 그 나이키 사다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플라이니트 소재를 저는, 그러니까 나이키가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계속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잘 팔리고 있고 요걸 멈추고 다시 되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물론 다른 회사에서 아디다스에 새롭게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퓨마에서도 매트릭스사의 그런 케블라를 이용한 소재 축구화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최근에는 인조 소재를 써서 최적은 아니더라도 소비자들한테 큰 만족감을 줄수 있는 디자인하고 제품 컨셉을 가지고 축구화를 잘 만들고 있는 거는 나이키가 아닌가. 왜냐면 퓨마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나 발 라스트라든지 아니면 소재의 딱딱함에 이런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나이키가 전혀 뺏길 게 아니면 뒤처질 게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른 축구화 라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TM4와 이 플라이니트 소재는 나이키 축구화 씬에서는 계속 우려먹어서 만들어서 팔 소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이키라는 회사가 이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축구화를 떠나서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나이키 제가 강남에서 신입 직원들을 교육할 때그 매뉴얼로 교과서가, 텍스트라고 하죠. 그 주어지는 매뉴얼, 텍스트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그렇게 나와요. 나이키는 뭐지? 이미 1등을 했다. 업계에서. 그래서 업계 스포츠에서 다른 경쟁자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경쟁사들은 구찌, 루이비통, 뭐 샤넬 이런 거라고 거기 써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미션은 1위가 되는 거에서 바뀌어서 모든 그 스포츠를 하는 사람한테 영감을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our mission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뭐 지금은 어떤 텍스트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 사람들은 영감을 주고 싶다고 하지만 영감을 주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이키 제품을 쓰게 하면서 결국에 우리 제품을 쓰면서 영감을 느껴라, 이런 거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나이키 제품을 팔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나이키는 단순히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라 이 제품, 나이키란 이름을 알고 나는 제품들이 고객이 소비함으로써 이게 얼마만큼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그런 면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리셀 시장이 계속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 안에서 나이키 제품들이 가치가 재생산되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나이키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으로서도 저는. 최근에 느끼는 부분은 이게 그 뭐지? 사람도 나이 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회사 나이키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 당시에 플라니니트라는 소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력으로 그 나이키사라니까 회사를 이끌어가고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문화적으로나 좀더 아니면은 이 새로운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데 대한 기업으로서의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상품에 대한 마케팅들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왜냐면은 최근에 ACG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나이키 그런 스포츠웨어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의 그런 강화들, 그러니까 일상 그 스포츠웨어,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일상의 옷으로서의 그런 부분의 강화가 유독 더좀 강하게 느껴져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확대가 지금은 이제 축구나 플라이니트 이런 소재에 더 집중보다는 그 나이키라는 회사가 좀더 다른 형태로 고객들에 다가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 플라이니트 소재가 재생 소재로서 만약에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를 소비하는 사람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재화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가격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명품을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필요에 의해서 좋은 제품을 사신다고 하실 분도 있지만 명품이란 건 일단 그 제품이 비싸고 잘 만들어졌고 아무나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품의 가치가 저는 또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희소성 때문에. 근데 이 축구화가 만약에 슈퍼플라이가 사실 지금도 생각하면 32만 9천 원, 지금 31만 9천 원에 팔리고 있는데 저는 축구화가 31만 9천 원대까지 팔릴 거라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판매할 때도 되게 황당했던 게 강남이나 어디 유명한 사립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이 중고등학생 애들이 슈퍼플라이를 31만 9천 원이 28만 9천 원이었나 그때나? 기억이 안 나네. 여튼 가장 최고 비싼 축구화였어요. 그 당시여도 슈퍼플라이는. 그걸 누가 신고 갔대요. 그래서 다른 친구의 어머님이랑 애가 와가지고 또 그걸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찐짭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화를 선수용으로 사는 게. 그때 느꼈던 충격이 지금은 젊은 세대라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더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소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자체를 즐기는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스타에 올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거는 지금은 어느 정도 나타내고 보여지고 거기를 통해서는 만족감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스타를 보든 뭘 하든 세상에 이렇게 예쁜 사람이 많고 멋진 사람이 많고 이렇게 잘난 것들이 많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할 때가 있어서 그래 뭐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가로 만들어내고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비용에 대한 이 모든 거의 청구가 소비자한테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소비자들한테 이 제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가격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그걸 만약에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 된다면 이 가치가 더 저는 재생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비싸지고 더 사람들한테 더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나이키에서의 이 플라이니트 축구화는 영원히 갈 저는 나이키 축구화의 그러니까 성공적인 상징화를 할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냐면 가죽 축구화의 천연 가죽에 대한 소재가 환경 이슈라는 거랑 맞물려서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사용하고 아직 아디다스 코파 문디알도 나오고 TF도 천연 캥거루 가지고 쓰지만 결국에는 기업이라는 게이 제품에 대한 투영되는 게
아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자체의 적합성, 한목적성, 기능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걸 소비함으로써 이게 퀄리티가 뭐가 하더라도 여기에 엮여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이거 소비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지금의 회사, 그리고 나이키가 하고 있는 그 방향성의 방침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말이 길어졌지만, 어느 분은 그러니까 이 축구화의 소재라는 부분이 플라이니트가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죽 축구화가 나오고 그 가죽 축구화라는 패러다임을 어느 정도 계속 이어갔던 그게 장악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플라이니트라는 소재가 나와서 지금은 그 부분을 계속 다시금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캥거루 가죽의 한계였던 거는, 천연가죽 한계였던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실루엣과 다양한 이제 소비자들의 만족감을 줄수 있는 그런 색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욕구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만족하지 못했는데, 플라이니트가 그걸 덮고 나와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굉장히 만족시켜줬죠. 물론 기능적이나 축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발에 위한 더 좋은 장비는 캥거루 가죽에, 천연 가죽에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차원에서의 단순히 그게 아니라 제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아이템, 그리고 내가 이거를 주변에 보여주고 내 스스로 그 거기에서 만족하는 축구화로서의 기능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의문의 여지 없이 이 나이키 축구화의 성공적인 상징은 이 플라이니트 축구화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 플라이니트 축구화 영상을 보니까 혹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소재의 변화가 크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도하는 많은 소재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내구성을 갖추면서 플렉시블함을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나이키도 그런 걸 인지하고 플라이니트 소재 같은 게 팬텀 비전 GT를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내고 있는 걸 봐서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이 플라이니트 소재란 혁신한 타이틀적인 이런 상징적인 제품을 가지고 이 이상의 제품에 더 혁신적인 게 현재는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뭐 이거는 이제 화학 회사라든지 첨단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에 의해서 달려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신에서 나이키의 영향력은 꽤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